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구멍이 뚫린 샌들을 신은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날씨나 행사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주 착용하고 있는데 건강 문제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달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병군을 찾았을 때 모습입니다. 진흙탕에 발목 위로 오는 장화를 신은 간부들과 달리 김정은은 팔 앞쪽이 뚫린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양말을 신은 것처럼 보이는데 장소 성격과는 맞지 않는 패션인 셈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신발을 신은 모습 평소에도 자주 관찰되는데 자세히 보면 의아해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올 3월 아직 쌀쌀한 날씨에 긴 코트까지 입어놓고 샌들을 신는다거나 해군절 군인을 만나는 공식 행사에서 양복에 샌들을 택한 경우입니다. 조선인민군 해군의 명절 해군절을 맞으며 해군 무력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하여 두 달 전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한 외교 일정에선 일반적인 구두를 신기도 했지만 웬만한 일정 땐 샌들을 선호하는 듯 보일 정도입니다. 행사 성격이나 날씨를 따지기보다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굳이 선택하는 이유는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8년 김정은이 고혈압과 당뇨 등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모습이 노출된 적이 있는데 당시 족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는 게 국정원의 발표였습니다. 고도 비만과 흡연 등으로 후유증과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시 국정원 판단이어서 관련된 증상일지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샌들 착용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여러 정황 중 하나인 셈인데 최근까지 현지 시찰 등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큰 이상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